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제시대명사입니다. 고르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거나 손에 잡힐 때 사용합니다. 소래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이 근처에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 자주 사용합니다. 아래는 저것이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도래는 의문지시대명사로 물건의 정체를 확실히 모를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 これは本です. 이것은 책입니다. それは辞書です. 그것은 사전입니다. あれは雑誌です. 저것은 잡지입니다. 신문はどれですか? 신문은 어떤 거예요? これは手帳です. 이건 수첩입니다. それは名刺です. 그것은 명함입니다. あれは鉛筆です. 저것은 연필입니다. 私の鍵はどれですか? 제 열쇠는 어느 것입니까? これは時計です. 이것은 시계입니다. それは傘です. 그것은 우산이에요. あれはカバンです. 저것은 가방입니다. あなたの車はどれですか? 당신의 차는 어느 것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